자, 일단은 97점 마의 점수를 넘어야지 100만 원을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100만 원을 타시게 되면은 과연 어디에 쓰실 건가요? 저희 배를 좀 교체해야 되거든요. 근데 100만 원으로 배 교체가 가능해요? 아니, 부품. 부품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되죠. 자,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목소리를 들어봐야겠죠? 들어봐야죠.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? 소찬이의 TS. 이 노래를요? 노래방에서 정말 어려운 곡이죠. TS. 자, 박수와 함수! 아무 일도 내겐 없는 거야. 처음부터 우린 모른 거야. 어우, 넌 그렇게 날 보내줄 수는 없겠니. 차라리 나를 미워해. 워해, 아, 워해, 워해, 워해.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. 두 번 다시 찾지 마. 나로 인해 아파 되니까 자리나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. 잠시 너를 위해 애비어를 택한 거야. 잊지는 마. 차라리 나를 미워해. 이제 그만 내게 미련 보이지 마. 두 번 다시 넌 나를 찾지 마. 시원하다, 시원해. 야, 잠깐만요. 이게 무슨 일이에요?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저 800점 아니었어요? 그러니까요. 아니, 80점이 지금 나오셨거든요. 이게 약간 태진이 형이 너무 놀래서 점수를 잘못 누르셨나 보다. 그 제가 뭐 점수 보고 노래 불러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래도 뭐 좋습니다. 여기 와서 이렇게 노래한 것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야, 박수. 개인적으로 한우 뽑으셨으면 좋겠다. 개인적으로 그죠? 네. 나와라 한우. 자, 과연 자 뭘까요? 유기농인데 상황버섯 절편입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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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